자, 그래서 오늘은 패턴 만들기. 과연 오늘 패턴 만들기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뭐가? 패턴 만들기 끝났다고? 아니, 아니. 수업을 끝낼 것인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릴 수 있을 것인가? 브리징 컨텍스트 녹음 수업.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말하기 시험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리고 그다음에 브리징 컨텍스트 단어. 그다음에 영어 속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영어 속담을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시험 준비는 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쭈쭈 슬라이드 셔플 타일 보기. 오케이. 그래서 저 12시 전에 자러 가야만 했었어요. I had to go to bed at before midnight.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I had to go to bed before midnight. 그렇죠. 다 같이 저는 자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go to I had to go to bed bed. 언제? Before before midnight. midnight. At midnight하고 before midnight 달라요.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저는 숙제하려고 집에 가야만 했었어요. Go home to do my homework.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그렇죠. 다 같이 I had to go home. I had to go home to do my homework. To To do do my my homework. homework. 이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었어요. study English home.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I have to study English hard. 그렇죠. 다 같이 I had to study English hard. I I had to have to study study English English hard. hard. 뭐뭐 해야만 했었다 이런 것도 배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것도 했죠. Why do we walk there? 그렇죠. 우리는 왜 거기 걸어가야만 합니까? Why Why do 네. we do we walk walk there? there? 걸어가야만 합니까가 아니고 왜 걸어갑니까? 이 말이죠. Why do we walk there? 이것도 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런 것도 했죠. 네. 왜요? The cars at the time were expensive.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The cars at the time were expensive. 그렇지. The cars at the time were expensive. The The cars cars at at the that time time were were expensive. expensive. 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현용 at that time was handsome. 뭐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현용 at that time was handsome. 아니다. 난 그럴 리가 없다.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당시에 누구는 어땠어요? 근데 were 대신에 그때는 was 써야 되겠죠. 왜 현용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was 뭐 어쩌고 저쩌고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패턴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도 했네요. 뭐죠? Vegetables 그렇죠. 다 같이 vegetables kept me healthy. vegetables kept me healthy. keep kept me healthy. a 어떤 상태 누구를 어떤 상태로 그 다음에 딴 걸로 가볼까? 비교적 최근에 한 것들 그렇죠?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 선생님이 시키고 싶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안 들키게 포커 페이스를 유지해야죠. 나한테 시키세요. 그렇죠? 자신 있어요. 이러고 있지 마. 너한테 시키고 싶다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 해보자. 잘했죠. 그쵸. 뭐라고요? Are we work with the actors to make the movie? 그렇죠. 다 같이 나는 일할 것이다. I I will will work. work 어떻게? With with the the actors. actors Where? To to make make the the movie. movie. 라는 패턴이었죠. 다 같이 I will work with the actors to make the movie. I will I will work work with with the the actors actors to to make make the the movie. movie. 라는 패턴이었죠. I will work with the actors to make the movie.
오케이. 비교적 최근에 했던 것들. 오케이. 일단 여기서 채점 하다가 채점 다는 못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 나와라 펜. 빨리 나와. 바빠. 얘하고 뭐 얘. 어떨 때 얘를 쓰고 어떨 때 얘를 쓰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또 얘도 일단 뭐좀 복잡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일단 제가 축구해도 될까요?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Can I 해도 되죠. 제가 보면 Can I 해도 되고 우리는 이 패턴에서 뭐 썼더라? May I 했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책 축구해도 될까요? May I play soccer 이렇게 시작하죠. May I play soccer.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책을 읽는 곳에서라는 말은 그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라는 걸 가지고 노는 거죠. 맞습니까? 그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가 뭐예요? The students read books죠. 그렇죠. Read books. Read는 이끌고 가다 이 말이야. The students read books 하면은 학생들이 이리 와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누구를? 책을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막 툴을 넣고 싶고 막 이런가 봐. 안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라는 말에다가 여기다가 뭘 하나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책을 읽는다. The students read books. 그러면 학생들이 책을 읽는 장소에서 Where the students read books. 누가 뭐 한다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부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May I play soccer? May I play soccer? Where the students read books? Where the students read books? May I play soccer? Where the students read books? 오케이, 여기 read books라고 하는데요. 좀 read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 멋대로 하기도 해요. 얘는 read라고 읽고요. 뜻은 책 같은 것을 읽다라는 것이고요. 3단 변신은 이렇게 합니다. 벌써 아는 사람이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3단 변신 똑같이 생겼지만 첫 번째 원형이라고 했죠. 원형은 뭐라고 읽는데? read라고 읽는데 과거형과 입장 바뀐 어떤 시는 red라고 읽어야 돼. read. 저희 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런 것들. 그다음에 헷갈리는 거. 자, 이게 노산방뇨는 불법이다라는 거할때 노산방뇨를 하다라는 말을 노산방뇨하 는 것,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노선방뇨는 오줌 싸는 거죠. 어디서? 길거리에서. 그렇죠? 오줌 싸다가 뭐예요? urinate죠. urinate on the street. 그러니까 그럼 얘는 도로에서 오줌을 누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누다가 아니고 누는 것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 쓰는 건 뭐예요? to. 그렇습니까? 뭐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우리가 계속 했던 거죠.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It's against the law. 이렇게 시작하죠. It's against the law.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It's against the law. 뭐 말이야? To urinate on the street. 됐습니까? 다 같이 It's against the law. It's against the law. To urinate on the street. To urinate on the street. It is against the law to urinate on the street.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오케이, 일단 또 상대방한테 뭐 허락받고 싶어요. 뭐 Can I, May I? 뭐 우리 Can I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래 불러도 될까요? Can I sing? Can I sing a song?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곳에서 어디서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곳에서라는 말을 만들 때는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놀면 되죠. 그렇죠?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다. She 그렇죠. She played the piano.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She plays the piano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다니까 그녀가 피아노 연주하는 곳에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ere she plays the piano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제가 노래 불러도 될까요? Can I sing? 어디서? Where she plays the piano. Can I sing? Where she plays the piano?
Can I sing where she plays the piano?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 우리는 그 대통령이 말했던 그 일을 계속 수행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까? 우리는 계속한다. We carry on. 나 무엇을? The work인데, 자, 여기 마찬가지죠. 그 대통령이 말했었다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누가 뭐 했다? 누가 그 대통령이 뭐 했었다? 말했었다. 그 대통령이 말했었다. The 그렇죠. The president said 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대통령이 말했다가 아니고 대통령이 말했던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That the president said. 이럴 땐 that을 쓰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다.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뭐 누가 뭐 하는 곳에서 할 때는 where고, 누가 뭐 했던 할 때는 that이고요. 같이, we carry on the work. We carry on the work. That the president said. That the president said. 요 뒷부분 있죠, 뒷부분. 뒷부분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짠, 한 다음에 짠 하고, 짠, 짠. 숙제, 자, 그래서 숙제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요. 정하자. 뒷부분에 여러분들, 앞부분은 이제 뭐 너무 지겹도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나눠야 되겠어요. 자, 여기부터 법에 어긋난다 했죠. 법에 어긋난다. 법에 어긋난다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곳에 누구는 뭐할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뭐뭐 했던 일을 계속한다. 이세 가지 패턴 있죠? 됐습니까? 법에 어긋난다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패턴만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좀 메모해야겠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 수업 중이라서 블로그는 또 다시 수정해서 편집하기 힘드니까 여러분한테 말로 공지합니다. 그러니까 0번 숙제는 저 it is now against the law부터 we carry on the work that까지 연습해서 한번더 마무리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패턴 영어는 패턴 만들기는 서서히 끝이 나가는 것 같고요. merging context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별로 한 문장이 없어서 바로 수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헤이, 수업 시작 전에 책상 위에 올려두려고 그랬는데 막 수다 떠느라고. 올려놨습니까? 바로 꺼낼 수 있는가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나의 친구와 나는 같은 학교에 다닌다? My friend, I go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 됐습니까? Separate classrooms 해야 되겠죠. 오케이, 다 같이. My friend and I go to the same school. My friend and I go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Classrooms,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이런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말이 두개 나왔으면 헷갈리죠. 오케이, 그래서 초이야, 기념관은 뭐였고, 우리 책에도 나왔는 메모리얼, 기념물은 똑같이 M으로 시작하는 뭐였더라? 마뉴먼트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진아, 이건 영어로 뭐지? Someone, 그렇죠. 그 다음에 가빈아, 이건 영어로 뭐지? 이벤트.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뭐로 처리해버립니까?
to로 하죠. 그렇죠. 됐습니다. 어, 헌정되니 뭐지? 누구에게 가는, 누구를 이렇게 가리킬 to 쓰는 거죠. to. 그 다음에, 요거, 요 부분 기억나는 사람. from. 그렇죠. 딱 띄워주니까 나오네요. from long ago. 그렇죠. ago 한번 쓰다 써보라고 했는데 다들 잘 쓰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who died. who 대신에 death 써도 돼요. 원래 died는 죽었었다. 야. 죽었었다를 죽었었던 하니까 death, died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더라? 어, 마냐만, 아, 미안, 어,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선생님, 뭐 잘못했나요? 아, who has died? 어, 현재 완료 시제로 했군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Okay, who has died? 해도 됩니다. Memorial is a monument 또는 who died?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 기념관. 그 전쟁에서 죽었었다죠. 그 전쟁에서 죽었었다는 뭐예요? Died in the war. 그렇죠. 그 전쟁에서 죽었었다. Died in the war. 얘도 who나 death 이런 거 써서 죽어 어떤 식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지훈아 이건 뭐였지? 그렇죠. Soldier였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아 수진아 이건 뭐지? 그렇죠. 리스트죠. 리스트밖에 기억 안 나는 게 아니고 이 긴 게 리스트죠. 됐습니까? 리스트잖아요. 됐습니까? 뭐 별로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s the names of the American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선생님 뭐 틀렸나요? 아, US였나요? 아메리칸인 줄 알았어요. 미안. 뭐 그게 그건데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시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List what?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뭐 했던? Who died in the war. 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새로운 거 가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is 뭐냐? 지금 어때가 바뀌네. is는 어떻다? Is not fair 하다 이 말이죠. Is not fair. Not fair. 좀 이따가 한 글자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렇잖아. Not fair는 쓸데없이 두 글자 말고 한 글자로 써도 되잖아. 그렇죠? Is not fair. 자, to 빼고 생각하면 되겠죠? Break the rules. 뭐 하다? 규칙을 깨다. 그렇죠? 규칙은 규칙인데 어떤 규칙? Of a game. Of a game. 게임? 의 게임의 규칙을 깨다죠. 오케이. 그러면 to 없으면 게임 규칙 깨다죠. Break the rules of a game. 됐습니까? Break the rules of a game.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게임의 규칙을 어기다. Break the rules of a game. 뭐뭐 하다 앞에 to 붙었네. 게임 규칙 깨. 게임을 깨치 게임의 규칙을 깨기 위하여. 게임을 게임의 규칙을 깨기 위한. 게임의 규칙을 깨. 서. 그렇죠. 그 중에 뭘까요? 이거 It's not fair 하다.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하.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런 it을 보고 이걸 보고 가짜 it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뭐 가짜 it이다. 가짜 it은 뭐예요? 뭐 이런 it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It is my book 할 때 it하고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할 때 it은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녀석이란 말이에요. It is my book은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내 책이야 이 말이죠. it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것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it is not fair 할 때 it은 아무 뜻도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불공평하다! 불공평해! 이러면서 어떤 친구가 에이 불공평해! 이러면서 막 뭐, 지나갔어. 그럼 내가 막 쫓아가서 뭐라고 물어볼까? 에이 불공평해! 이랬어. 아니야 우리말로 어떤 그렇죠 무엇이 불공평하니? 라고 묻겠죠. 야 뭐가 불공평한데?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huh? 이것은 뭐 나중에 이거를 뭐 가짜 주어, 진짜 주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뭐 불공평해 이러면서 친구가 지나갔어. 내가 쫓아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대? 무엇이 불공평하니라고 물어봤더니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huh? 이것.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말 쓰러 봤으면 그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Of a game의 rules를 break하는 것은 is not fair 하다. 이런 뜻이죠.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It is not fair. 여기다 쓸까요? 됐습니까?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그래서 not fair는 준비됐나요? Not fair는 뭐하고 똑같죠? Unfair. 그렇죠. Not fair는 뭐하고 똑같다? Unfair 하고 똑같죠. Okay, 어떤 식이고요? 됐습니까? Okay, 불공평해요. It is not fair. 불공평해요. It is not fair. 뭐가?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됐습니까? It'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대서 읽어볼까요?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return the money. 그래서 누구는? The fair. The fair는입니까? The fair and honest thing. 더 fair and honest thing은 thing인데 어떤 to do는 이렇게 되네요. 더 fair and honest thing to do는 뭐 하는 것이다? return 하는 것이다. 뭘 return 하는 것이다? the money. 끊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됐습니까? 끊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됐습니까? 끊을 데가 없어요. 이 문장은 그것은 그것이다 밖에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건 그거야. 됐습니까? 누구는 뭐 한다 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nest가 뭐였다? honest. 그렇죠. 정직한. 이런 뜻이죠. return은 여러가지 뜻이 있죠. 됐습니까? return. 뭐 하다? 그렇죠. 돌아가다. 또는 돌려주다.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 문장은.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좀 고쳐주세요. 오늘 다 뭘 넣어야 되겠어. 이래야지 맞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실수를 하네요.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to가 왜 들어가는지, 혹시 왜 to를 선생님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 저는 이렇기 때문에 to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없나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할게요. return, 돌려주다죠? 그렇죠? 돌려주다. The money. 무엇을? 그 돈을. Return the money. 돈 돌려주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이 뭔 얘기하는 것 같아?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이 문장은 여기다가 옆에다 선생님이 뭐라고 쓸 것 같아? 어떻고 어떤 뭐는? Fair하고 honest한 thing은 is to return the money. 오케이. 오케이. 투두는 그냥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투 뭐 하다 하다. 그러면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하기 위한은 해야 할이란 뜻입니다. 해야 할과 같은 뜻이죠. 해야 할. 그다음에 네 번째 해서 이 중에 세 번째 해야 할이죠. 해야 할. 그러니까 해야 할 어떻고 어떤 일 해야 할 공정하고 정직한 일은 네가 해야 할 이 말이죠. To 네가 해야 할 fair하고 honest한 일은 공정하고 솔직한 행동은 일은 뭐 하는 것이다. To return the money 하 것이다. 그래서 돌려주다죠. 이건 돈 돌려주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돈 돌려주다이다야. 돈 돌려주는 것이다야. 주는 것이다. 뭐 하다시를 뭐뭐 하는 것 만들려고 to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to도 해야 할 to도 해야 할
fair하고 honest한 thing은 to return the money하는 것이다. 그 the money를 return하는 것, to return하는 것이다.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됐습니다.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됐나요? Okay, 해볼 사람. Okay, 다 같이.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됐습니까? 나는 뭐 할 거 같네요. 일단 계속해서 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와우, 이 어려운 문장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더니 잘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It is not, 뭐야? It is not fair 하대도 그렇죠. It is not fair 하대도. To fire workers 하 것은 워커는 워커인데 어떤 워커를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하는 워커를 fire 하는 짓은 unfair 한 짓이에요. fire는 뭔 뜻이에요? fire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fire workers, 워커는 뭔데? 워커 일하는 사람이죠. fire worker 일하는 사람한테 불 붙이는 건가? 어 무서워. Fire 뭐하다? 빼고하다. 라는 뜻도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Fire 불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고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 있죠? 트럼프 아저씨가 유명해진 이유 어떤 뜻이에요? 그 아저씨가 옛날에 예능에 막 나왔거든요. 예능 프로그램이 뭐 어떤 거냐면은 트럼프 아저씨가 아주 아주 그 큰 회사 사장이야 원래. 그래서 TV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찍고 있고 자기가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서 여러 사람들이 면접을 막 보는 거 찍는 거야. 예능처럼 면접 보는 사람들 찍어가지고 예능으로 내보내서 그 사람 되게 유명해졌거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 뭐 트럼프가 제일 많이 유행시킨 말이 있어. You are fired. 이런 말 많이 했어요. You are fired. 너 해고. 됐습니까? 그 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You are fired. 혹시 유튜브에 나오나? 못생긴 아저씨 뭐 봐서 뭐 하겠나 싶지만. 또람뿌. T-I-M-P. 생각보다 안 나오네. 와, 무슨 아저씨 자꾸 보려니까 엄청 긴가요. Fired 해야 될까? 윈드. CD. You're fired. 이걸로 유명해졌어요. 됐습니까? 너 해고. You fi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unfair 하다. 자, 여기서 좀 뭐 단어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일단 fire에 대해서 얘기했고 불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해고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speak out이 뭐였더라? 그렇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죠. 뭐 about 붙었으니까 뭐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다인데 얘 만난데 그래서 어떤 시대죠? 말하는이죠. 말하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꾼을 fire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being treated는 통째로 했죠. 뭐 하는 것? 대접 받는 것. 어떻게 대접 받는 것? 그렇죠. 형편 없이 poorly 하게. 어디서? in the workplace. 그렇죠. 일터에서 이 말이죠. in the workplace에서 그렇죠. 일터에서 poorly 하게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워커를 fire 하는 것은 어떤 짓이다?
unfair한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workplace에서 being treated poorly 한다는 것을 speak out 한 워커들을 speak out 하는 워커들을 fire 하는 것은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is unfair. 그래서 일터에서 형편 없이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꾼들을 해고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선생님이 표시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것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은 이거. 와, 이렇게 긴데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깁니까? 다시. It is unfair.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Oddiso? In the workplace. 됐습니다. 오케이. 반복해서 해보시고요. 뭐 여기서는 이게 뭐였더라? Poorly. 이거는? Workplace. In the workplace. 그럼 이거는? About being treat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 speak out이죠. who 대신 쓸 수 있는 건 that도 됩니다. that speak out. 그 다음에 일꾼들을 해고하다가 뭐였죠? 일꾼들을 해고하다. fire workers. 일꾼들을 해고하는 건 to fire workers. 됐습니까? 다 같이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orkers 어떤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Long ago, a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s to sit at the back of a bus. 됐습니다. 예, 얘는 이렇게 하면 좀 비기가 싫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일 앞에 있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일 앞에 있나요? When에 대한 대답이 좀 있죠. 언제? Long ago에. 맞습니까? 이제 누가 뭐 하나 나오네. 누가? An unfair or unjust US law가 뭐 했다? Required 했죠. 그렇죠. 누가 뭐 하기를 African Americans가 to sit at the backs of a bus 하는 것을. 그러니까 long ago에 an unfair US law 또는 an unjust US law가 required 했대요. 누구 보고 뭐 하라고? African Americans 보고 to sit at the backs of a bus 하라고. 그렇습니까? 자, 이 문장에서는 구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require의 뜻이 뭐였죠? require. 그렇죠. 요구하다죠. 그렇죠. require.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뭐다? require a to 하다죠. require a to 하다. 뭐 want a to 하다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want a to 뭐뭐 하다. want a to 하다 시 오면 뭔 뜻이었더라? A가 뭐뭐 했으면 하고 바란다 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I want you to eat this 이런 거죠. 난 네가 이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I want you to eat this. 그러니까 자, require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뭐하다 요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 require 할 때 Q 다음에 U를 안 쓰다니. Q 다음에 항상 U인데. 됐습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막 쓰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은지 알겠죠? 됐습니까? 언제? 그렇죠. long ago에 말이죠. 오래 전에.
그래서 a U.S. law 그냥 law가 아니죠. 어떤 U.S. law예요? Unfair U.S. law. Unfair 같은 말 뭐? Unfair, unjust 같은 말이죠. 됐습니다. 불공평한 이런 말이 두 개 여기에 쓰고요. U.S. law가 누구 보고 뭐 하라고? African Americans 보고, 그렇죠? 'To sit at the back of a bus 하는 것을 required 했었다. Logo, logo, a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Logo, a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 to sit at the back of a bus. At the back of a bus 뭐 상관없는데 여기 at the back of a bus 했죠. Long ago, an unfair U.S. law required. An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 to sit at the back of a bus. African Americans 했네. 그렇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백스 해야 되네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것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실수한 거예요. 왜 백스 해야 될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스가 여러 명이니까 뒷좌석도 당연히 읽어보고 나중에 수의 일치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수의 수를 일치시켜야 된다. 여러 명이 앉으려면 자리도 당연히 몇 개라야지? 여러 개라야지. 됐습니다. 오래전에 long ago 누가 an unfair or unjust U.S. law가 뭐했다? required 했었다. 여기 언제 있었던 일이야?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그러니까 require의 무슨 형? 과거형 써놔야 되겠죠. 당연히 누구 보고? African Americans 보고 뭐하라고? To sit at the back of a bus. 버스의 뒷좌석에 앉으시오. 오케이, 1분, 2분 남았는데 계속해서 가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smoothly까지 가볼까요?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it'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so you can deliver it 어찌? Smoothly, smoothly. 시간이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했던 것들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이거보단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네요. 이렇게 작품을 걸어야죠. 오케이, 오늘 했던 거가 이거였네요. 자,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 했는데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을 꼭 It is not fair 할지 It is unfair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둘 다 똑같은 얘기니까 뭘 써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Not을 넣어서 뭐라고 그래야 되고 It is not fair 해도 되고 not 되고 뭐라고 그랬나? It is un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다 같이 It is not fair.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갑자기 왜 확대가 안 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해야 할 공정하고 솔직한 일은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좀 바꿨어요 선생님이. 오케이, 공정한 fair 솔직한 honest 이건 뭐죠? thing to do 이렇게 보시면 되죠. is to return the money 였습니다. 다 같이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to return the money.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죠. 이거 뭐였더라? Long ago,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s to sit at the back of a bus. 많이 했던 거죠, 이거. To sit at the back of a bus. 본문에 나왔던 거.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